그리고 홍해인.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수술이 성공했고 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지? 그럼 이 남잔 내가 소개를 할게. 백현우는 이것저것 뚝딱뚝딱 잘 고쳐. 트레이에요. 여기 그냥 당기면 열리는 거고. 근데 잔소리는 심한 편이고. 용지가 걸렸다고 뜨면 용지를 빼요. 왜 복사기를 빼지? 용지가 걸렸으니까 일종의 하임리히법으로 빼주려고 그런 거지. 제발 발로 차지 말고 날 부르라고요. 발 안 아파요? 그냥 좀 아프긴 하네. 발 좀 보러 갈까요? 속이기 좀 쉬운 편이야. 백현우 씨, 그거 알아요? 우리 회사 옥상 하단에 넝쿨이가 산대요. 이름은 영숙이. 영숙아. 술 마시면 사람 설레게 하는 필살기가 있으니 주의해야 되고. 제가 홍혜인 씨 흑기사라서요. 아까 나 때문에 불편했어요? 알았어. 울면 모성애를 자극하니까 웬만하면 울지 말고. 소매 걷으면 헉 소리 나니까 전완근 단속 잘하고.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. 그 남잔 내가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았던 이유고, 또 내가 기억을 잃더라도 결국엔 살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야. 백현우는 마지막까지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이름이야.